과일 좀 있네요. 참외에다가 딸기. 자, 좋아. 오, 안주 뭐, 이 정도면은 뭐, 푹신하잖아. 그치? 국물 한번 먹어볼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우, 국물 시원하다. 시원해.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우리 그래도 전설의 두한 형님도 이렇게 또 오시고 우리 하리 씨나 아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한잔 시원하게 마시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명절들 또잘 이제 또 쓰시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뭐 가볍게 뭐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좀한잔 이제 하고 하는 것도 예, 괜찮죠. 아이고 우리 크레인이 와라. 크레인이 어서 와라. 아 하리사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완장질이 아니라 너는 그냥 조지고 싶은 애들 그냥 싹 조져도 돼. 똑똑똑 직후 크레이님 뵙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크레인이가 또 한잔하라고. 안녕하세요, 형님. 한잔해. 어우, 소맥은 참 오랜만이야. 아, 또 옛날 치킨 이렇게서 뭐좀 먹고. 어우, 좋네. 치킨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근데 치킨은 확실히 여러분들, 아우, 옛날 치킨이 좋아. 어우, 깔끔합니다, 맛이. 이거? 치킨 어디 건가 모르겠네. 우리 모토 실장님이 아까 그 코스트코 마트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옛날 통닭 큰거 어떻게 좀 사오셨는지. 왜? 또 안주가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최고의 안주죠. 생라면. 아니 아무리 안주가 뭔가 미안해서 그랬나 가짓수 하나 늘리려고 생라면을 갖고 와버리네. 생라면도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요 소맥 먹을 때 이제 좀 약간 배부르고 할 때, 요거 먹어주면 또 기가 막혀. 근데 오늘따라 이거, 문 닫고 방송하니까 존나 덥네. 우리는 렌즈에 야무지게 돌려서 먹지. 우리는 렌즈에, 야, 잠깐 에어컨 틀어야겠다. 존나 덥네.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어? 더우면 안 되지. 실외기실 문안 열면은 에어컨 안 나와? 그래?
근데 왜 실외기가 안 돌아가냐? 똑똑똑 이나리님 천기 엄지. 아이고 우리 또. 형님 진짜 말씀만 주시면 야무지게 대접하겠습니다.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잠자리는 책임지겠습니다. 장문 죄송합니다. 큐. 아니 하리사. 아니 왜 뭐 무슨 어디 뭐 지역 어떻게 뭐 그 펜션이나 뭐 혼도 사업해? 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맨날 방송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1년에 뭐 어디 놀러가고 뭐하고 이제 하는 것도 진짜 한 번 원래 가지도 않았어. 간 적도 없긴 하지만 아이구야 하리 씨가 또 저렇게까지 얘기해주고 하면은 올 그래도 이제 조금 겨울 가기 이전에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우리 희아다 어서와 희아다 아하 희아다가 이제 또 슬쩍 그래 그러니까 게임 방송 끝나고 하니까 이제 좀 귀신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네. 아 여러분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좀 진짜 이제 오해하지 말고 누구는 가스비 아끼려고 옷을 몇 개 굵게 입는데 누구는 덥다고 에어컨 쳐틀고 있네. 이게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송 소리랑 이제 이 소음 때문에 문을 진짜 꽉 닫아놓고 있어야 돼. 정말로. 걷다가 오늘은 방문을 왜 닫았냐? 이 방문 열어놓으면은 그래도 좀 담배 피고 하면은 저쪽 이제 바깥으로 이제 그래도 좀, 거실이 넓으니까 이렇게 좀 환기 좀 되고 해서 되는데 오늘 뭐 밖에 지금 뭐 손님들 주무시고 뭐 친척들 이제 이러고 계셔갖고 지금 이제 요 방까지 이제 방문까지 닫았어. 아무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 있고 하지만 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바닥에 보일러는 막 이렇게 막 좋나 막 이제 올지 막 담배는 펴대지. 이러니까 솔직히 존나 덥지. 응? 야 산속인데 이 동네가 그러니까 존나 조용해서 이런 새벽에 내가 이제 이렇게 방송한답시고 떠들지 바깥 아파트 전체 밖으로 그냥 소음이 다 퍼져나가. 똑똑똑 히은이은 야 디귿 아님 백개 엄지척 먹태랑 수원하게 한잔하다가 시간상 빨타임 같아서 들어왔어. 아 먹태랑 시원하게 아이고 희하다야 잘했다. 야 먹태면은 희하다 뭐 어디서 한잔하고 있냐. 오늘도 또 강남 출동했어? 응? 아니 근데 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그 예전에 걔가 생각이 나네요. 그 강남에서 괜히 쓸데없이 막 존나 돌아다니면서 막 BJ들 막 이렇게 좀 만나고 다니고 그, 걔, 누구지? 나보다 한두 살 많아갖고, 좀 약간 나이가 못하는 새끼. 아, 해피보드, 해피보드! 해피보드 요즘 그 새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좀 걔가 슬쩍 연상이 되네. 희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리씨가. 그냥 리조트나 콘도 회원권 웬만한 곳은 가지고 있습니다, 히읗. 아 그래? 아니 리조트랑 콘도 회원권을 웬만한 곳은 다 갖고 있으려면은 그거는 무슨 일을 해야 그렇게 다 갖고 있어? 와 엄마 아이고 하리사 하리사 진짜 인생은 정말 우리 이나리 씨처럼 살아야지. 아이고 우려 한잔해. 아유 말만 들어도 이 샹라메가 그냥 뭐 다 갔다 온 것 같아. 응? 어우 한잔하자 하리사. 아우 오늘 똑똑똑 히은이은 야지기다 218개 엄지척 황우 너는 저런 거 없냐? 희하다야 아 진짜로 좋은 질문이다. 우리도 막말로 뭐 어디 뭐 내가 좀 어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뭐하고 했으면은 나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고 이런데
뭐 나름 뭐한 두어 개 정도는 뭐 이렇게 갖고 있을 법하긴 하지.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잘 놀러 다니고 진짜 그래 본 사람 그러질 않아. 아니 막말로 뭐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제까지 노는 거 좋아하고 뭐 했으면은 해외도 몇번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제 이랬겠죠. 근데 나는 인생 올리 방송이라 나 아직까지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진짜 광주나 목포 이제 그런 데도 안 가봤고 전라도도 안 가봤고 어? 똑똑똑 히에디인 야디긋 아님 백기 엄지척. 내가 가려고 사냐 주위 사람들 가라고 사두는 거지. 그래? 근데 나는 주위 사람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들 진짜 완전 서울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무래도 첫 해외여행은 이제 신혼여행. 신혼여행 갈때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가게 될것 같아. 와, 근데 희하다 마인드도. 와, 존나 야물딱지네. 내가 갈라고 사냐? 주위 사람들 이제 이렇게 좀 갈라고 사는 거다. 와, 저런 마인드로 살려면은 시부에 무슨 일하고 이제 그래야 저런 마인드 갖고 사냐, 얘들아. 와, 나또 저런 말은 사라진 전 진짜 처음 들어보네. 내 주변에는 다 기생이, 짐승경이니, 우주입합이니,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걸뱅이 같은 새끼들밖에 없어갖고, 오늘도 뭔가 하나 이제 좀 제대로 진짜 이제 하나 배운 겁니다. 우주입합이 야무지기는 임마 뭐가 야무지냐? 그 새끼도 그 분홍상어랑 똑같은 놈이야. 그래 오늘 아무튼 뭐 또 소맥 오늘 맛도 좋고 안주도 좋고. 근데 실상 여러분들 이런 안주가 최고의 안주야. 하나하나 완전 술안주잖아. 아, 오늘 안주 진짜 짜임새 좋네. 뭐 맨날 뭐 해물탕 뭐뭐막 가짓수 많고 비싼 거 많다고 해서 안주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게 진짜 술안주지. 그치? 진짜 우주입합 그 새끼 내가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어? 아, 그 새끼가 진짜 어떤 새끼냐면은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 새끼가 좀 약간 이제 술집 가더라도 괜히 겉멋 많이 들고 뭐하고 해서 맨날 진짜 써니템 먹으러만 다녀. 좀 약간 템자 붙은데 뭐 지가 뭐한잔 사겠다고 해서 이제 해서 딱 이제 해서 갔는데 아걔 때문에 나도 살아생전 처음 그 써니템 마시러 이제 그런 데는 처음 가봤지. 난 처음에는 와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좀 약간 이제 이랬는데 이제 조금 좀 나이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쓱 보니까 와 외상만 진짜 한 2, 3천이야 기본. 한 외상 그때 당시 갔을 때한 5천 정도 됐었나? 그러니까 뭐 가서 완전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진짜 한 외상이 한 몇천 깔려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해서 뭐아 그럼 얼마 되면 줄게 줄게 하니까 거기 가서도 뭐 그래도 다 외상값은 다 갚긴 갚나 봐. 갚긴 갚나 봐. 뭔가 이렇게 크게 한건 터졌을 때와 그러니까 이게 외상이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이제 마담들이나 그 걔네들도 그냥 어차피 이 새끼 외상이니까 에라이 씨부레 그냥 술이나 그냥 많이 처먹어라 하고 언니 그냥 술만 존나 막 올려서 외상값만 막 존나 올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뭐 손님 대접은 못 받아. 그냥 뭐 친구처럼 뭐 하면서 뭐 같이 뭐 같이 뭐 시팔저팔 쌍욕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그냥 술 먹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부레 진짜 뭐 노가다판에서 뒹굴고 나름 이제 그런 이제 좀 가락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 가서 손님 대접 못 받고 하니까 와 존나 기분 X같더라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마담년한테 진짜로 막 쌍욕 막 존나게 하고 이게 어디서 이 시부레 막 그냥 후에 뭐 막 자면서 뭐 입에 차마 내뱉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욕하면서 그냥 야 이 개새끼야 어디서 막 술 한잔 먹으러 와갖고 이 씨발 그냥 이러고 그냥 술을 처먹고 있냐 이를 술 이렇게 술을 처먹고 있냐고 아이 새끼야 그냥 나가 이즘마 그러고 너네 막 하면서 이 술값은 이 씨부레 기분 좆같아서 이거는 계산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끌고 나와갖고 그냥 야 마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한잔 샀어 그냥 밖에 나가서 아우 그 새끼 그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 존나 답답해 아니 진상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 아무리 근데 내가 봐도 근데 그렇게 좀 외상 깔아놓고 먹으면 좀 심하긴 하지 시부레 그 술집 어디냐 어디 지코를 개무시에 써불렸니 아 그러니까 와 그 술집 어딘지 가르쳐줄까? 그 너 세안의 집 알지? 나 예전에 쌍용 이제 거기 살던데 그냥 그 근처야 그 근처라고 하면 히야다 같은 애들은 대충 알 거다 아 아무튼 한잔해 히야다야 아, 5천씩 깔아놓으면 누가 사람 대주팬입니까? 그것도 좀 맞긴 맞지? 그것도 맞긴 맞아. 그러니까 말이 5천이지 한 2, 3천 됐을 거야. 2, 3천. 근데 외상들 마음으로 해주냐? 아니 그러니까 2, 3천인지 한 5천인지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아 역시 통닭은 다리가 맛있어 똑똑똑 히에디인 야 디귿 아님 백기 엄지쳐 외상 5천은 그냥 해주는 줄 아냐 그만큼 처먹은겨 어우 그치 근데 니들이 외상 5천까지 어떻게 깔아서 그렇게 그런데 그냥 막 기분에 뭐 약간 손님 뭐 이렇게 접대한다고 해서 양주 좀 좋은 거 먹고 좀 이러다 보면 하루에 진짜 술값 한 500에서 뭐 그런 거는 진짜 1도 아니야 얘들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써니텐 이제 그쪽은 잘 안 맞더라고 좀 약간 이제 단골이고 이제 이러니까 그 정도 해주는 거지. 오늘 진짜 통닭 좋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은 좀 약간 이제 좀 언니들이 회전을 하잖아. 이렇게 바뀌고. 아,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이제 좀 싫더라고. 그냥 한 명 그냥 딱 그냥 고정으로 해가 아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한 명 뭐 고정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한 명 진득하니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그게 좋지 아무튼 여러분들 뭐 그 좋은 얘기라고 뭐 자꾸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런 좀 얘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만들 하고 아 예전에 우주입학 그 새끼 처음으로 내 방송 막 들어와갖고 뭐 막 나름 포스가 그때 우주입학이 약간 히야다 포스였어 그러면서 야 광호 술 좀 먹어라 하면서 뭐 시부레 막 몇천 개 던지고 예 형님 한잔 드셔 한잔 마셔야죠 뭐 약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그때 당시 이제 천호동 가서 술 줬나 이제 좀 퍼먹고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친구고 뭐한데 야 지코야 너 나와서 그냥 방송 없이 그냥 술 한잔 하자 이래갖고 그 몇 년 전이야. 나 이제 송정동 이제 거기 서울 막 갓 올라왔을 때. 그래갖고 뭐 그때 당시. 야 디귿 아님 백일기 엄지척.
시부의 듣보잡이랑 비교하지 마라. 아이 그래 희한하야. 지금은 좀 약간 듣보잡이지만 거지 부도상어 맹키로 이제 지금은 그런데 그 새끼도 나름 나 한참 마블 모두의 마블 대회 할 때 우주입학배 모두의 마블 대회도 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 1등 상금 얼마였냐? 1등 상금 한 200에 뭐 나름 이제 그런 뭐 스폰까지 했었지. 그 알잖아 얘들아 기억나지? 그때 막 밤이양 시절 이제 그때 그래갖고 뭐 열기 엄지척 아유 스폰도 외상은 아니지. 그래갖고 뭐 한잔하지. 그래갖고 뭐야 저기 그때 당시 5번 이상 고정으로 보면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어디였더라 저기 이제 영동대교 건너가갖고 나름 역삼동 아니라 무슨 동이었는데 아무튼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혼자 가기는 좀 약간 그래갖고 그때 당시 섭이 데리고 갔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 마초 있지 내 방송 자주 나오던 그 멀대 큰 놈 마초를 데려갔나 이제 요래갖고 가서 한잔 하는데 나름 막 좀 신세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한 잔, 지코야, 인마, 니 인마 재밌더라? 응? 니 골 때리더라? 한 잔 받아? 그래. 힙합아, 그래. 알았어. 한 잔, 이렇게 낼름 먹고 있는데, 나가서 노래 한 곡 불러보래. 그러더니 막 밴드 부르더라고. 야, 지코야, 광우야. 니 그때 보니까 뭐, 그때 그 뭐, 재하의 거짓말 그거 한번 좀 듣고 싶다? 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니까 아니 쌍룸에가 뭐 해야지 어떻게 완전 처음 만났을 때 완전 도움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 새끼 가만히 이렇게 상석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쓱 보면서 그래 그거지 바로 수고했어 하잖아 좀 약간 근데 처음에는 좀 진짜 그랬지 그리고 그때 좀 약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내가 차를 오피러스 타고 다녔나 아니면 뭐 타고 다녔나 그때 나름 뭐 처음 만날 때 좀 약간 이제 차 타고 가서 뭐 대리하고 했는데 이제 딱 술 먹고 이제 딱 주차장 올라왔잖아 그때 개차가 맨 처음에 벤츠 그 AMG 그 아마 S63인가 아마 걔가 그랬을 거야 그때 뭐였나 그때 아마 내 차가 오피러스 이랬어. 아니, 쓱, 시부레 그냥, 무슨 호랭이 울음소리가 나면서, 차가 쓱 들어오면서, 걷다가 이제 내 차, 이제 그때 오피러스 이제 쓱,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쓱, 차, 그냥 이렇게 쓱, 두리번 보면서, 그래, 응? 지코,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아이고야, 존나 치욕스럽대, 응? 와, 진짜 존나 치욕스러웠어, 아무튼, 우주입학 그 새끼 이제 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제 좀 그랬죠, 아이, 삼전도 구력이 아니라, 뭐 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세계 이제 좀 배워가는 거지, 안 그래? 우리 제 진혁 하트 제 누구냐? 와, 엄마, 또 3위에? 쟤 뭔데, 갑자기? 저 새끼, 저, 그냥, 이제 뭐, 억울한 건 그런 거네. 지금은 뭐 하냐? 지금은 어디서 술 먹고 하더라도 이 새끼가 계산도 아예 안 해. 요즘 존나 힘든가 봐. 요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긱스한테도 돈 빌려서 다니고 좀 약간 그렇더라고 핸드폰 번호 맨날 바뀌고 그러니까 얘들아 그런 겉멋 이제 허세충들은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런 애들 절대 믿지 마 근데 요즘 니들 주변에 친구들이나 보면은 그런 새끼들 존나 많다 그렇게 막 허세 부리고 이제 그런 새끼들 에이, 갑자기 또 간만에 우주 입학 얘기하고 하니까 존나 골 때리네.
우주 입학 새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새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사랑 이제 좀 나름 이제 좀 살림 차려서 이제 좀 동거하고 그랬나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 이제 또 지순이 출신, 어? 이 개새끼, 어? 광주 사는 지순이 있어. 그거를 갖다가 방송에서 존나 막 시계 막 몇천만원짜리 차고 막, 와, 방송에서 막 돈 있어 보이고 하니까. 뭐 어떻게 그 이제 가시네가 막 우주입합한테 막 이제 귓말 보내고 좀 약간 그랬나 봐. 어, 또 그러니까 뭐 같이 바로 뭐 어떻게 뭐 동거해버리대? 어? 어,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걔는 이제 좀 잘 이제 이렇게 좀 만나고 이제 일했고, 어, 그런 애들 많아, 얘들아, 예전에는.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얼마 있다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같이 이제 또 좀 살았나 봐. 같이 살았는데 뭐 그 중국 황실 강아지 그거 뭐냐? 어? 그 좀 나름 이제 존나 비싸다 그러던데. 어, 중국 황실 차우차우. 어, 맞아 맞아. 약간 차우차우. 아, 차우차우였나? 뭐 그 강아지 두 마리가 어떻게 좀 갖고 싶다고 이제 뭐하고 해서 어, 나름 우주입합, 어, 걔가, 뭐, 약간, 뭐, 둘이 친구하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두 마리 이제 이렇게 사줬나봐. 이 새끼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 그 강아지 존나 비싼 거 알잖아. 아, 그 새끼도 좀 약간 양아치지. 아니,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해서 사줬고 했으면은 그냥 한번 준 거면 끝이지. 와, 이제 헤어질 때 돼서 이제 좀 갈랐으니까 그 강아지는 그냥 놓고 가라. 내가 키울란다. 어? 어, 그래서 지금까지 지가 잘 키우고 있어? 응? 어, 지금까지. 어, 그건 잘했지.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또, 또 잘한 걸 수 있죠. 아우, 지금까지 그 새끼 카톡 풀어보면은 개새끼 딱 사진 두 마리 이렇게 딱 돼있고 이제 이래갖고 좀 약간 그래. 또 희하다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시부래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 말고 왜 다른 걸 줘? 아! 아, 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생수기 뭐 이런 물이나 뭐 술도 물이고 어 뭐 같이 뭐 이제 좀 그 정도는 이제 좀 할 수 있다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 그래 희하다야. 어, 한잔하자. 어, 근데 쟤도 내가 봤을 때 희하다도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집에서는 내가 봤을 때 런닝구맨키로 꽉 잡혀 살고 뭐하고 하면서 괜히 방송에서는 막 저렇게 막 좀 약간 허세 부리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어? 맞지? 어, 희하다야? 응? 아니, 실상에서는 그러지 못하면서 어, 어, 아무튼 너 한잔해. 아니면은 내가 이제 희하다를 이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야 희하다야 너 막 새야 막 이제 그 팬 정모나 미팅하고 팬 정모하고 하면 너도 거기 뭐 좀 몇 번 간 적이 때문에 뭐 한두 번인가 아니라고 했지 이제 이 미팅하자니까 너나 상남자인지 한번 보자. 아니 그 아무튼 어 폐야 그 팬 정모 이제 새야 그 팬 정모 좀 몇 번 갔잖아. 거기 가면은 남자가 희하다랑 뭐 누구 뭐 누구 뭐 누구 성민이 뭐 누군가 한 두어 명 있고 나머지는 거진 다 세순이지. 거기 가서는 뭐 세순이들한테 뭐 존나 매너 있게 뭐하고 하면서 존나 잘해주고 막 하면서 아 희하다 오빠 너무 매너 있고 좋아요. 아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시브레브에 어? 방송에서는 뭐 마치 여자는 막 어? 이러고 하면서 좀 너무 겉과 속이 틀린 것 같아. 응? 그 맞잖아 희하다야. 나도 다 들은 소리가 있어. 어? 아 여러분들 일단 좀 매너 채팅들은 좀 이제 해주시고요. 어 진정한 상남자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도 큰 소리 쳤어야지. 거기 가서도
억지를 탁 내려치게 되네요, 형님. 어?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내가 아는 히야다랑 뭔가 조금 뭐 말과 행동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 그냥 한번 좀 높아심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본 겁니다. 어, 갑자기 왜 말이 없네, 히야다가. 아무튼 여러분들,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냥 한번 좀 물어본 것뿐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너 채팅들 하세요. 저희 친구니까 이미롭고 이제 하니까 친구 사이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 어디 싹바가지 없이 그러면 안 돼. 안 그래? 아유, 나는 여러분들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듣는 소리나 뭐나 이런 게 많아갖고 나 내 앞에 와서 막 그렇게 허세 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미소한테도 쩔쩔매는 너랑 무슨 얘기하냐? 아니 쟤 갑자기 뭐 무슨 뜬금없이 왜 미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미소한테 언제 쩔쩔매? 어? 완전 상남자의 정석 보여주고 있구만. 어? 갑자기 뭐 부들부들 내가 거의 이렇게 뭐 할 말 없고 하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소? 아니 희한하야 아무리 자고 있고 목욕하고 있고 뭐 하고 있더라도 허벅지를 탁 내려치게 되네요. 내가 막말로 뭐 이렇게 방송관에 뭐 술상이야 미소야 술상 좀 봐라. 그냥 이 정도 헤었으면 되는 거잖아. 어? 그것도 미소가 얼마나 말 잘 듣는데 내가 왜 미소한테 쩔쩔매? 어?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근데 상차리는 건 당연한 거지. 저 새끼가 저거 뭐 진짜 집에 가서 라면도 얻어먹는 새끼가. 저는 집안에서도 제 품위 당연히 유지합니다. 나는 언제나 미소한테도 그래. 아 오빠 나도 좀 약간 다른 여자들처럼 뭐 시끄럽고 오빠는 나는 여자 봤을 때 난 다른 거 안 본다. 나는 그냥 내 말 잘 듣고 그냥 내가 이제 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좀 약간 나는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 나는 좋다. 키읔키읔 새순이들한테 잘해주는 거지 세태 잘하라고 내가 사심 있으면 여캠 열혈 달지니 열혈 달겠냐. 아니 근데 아니 그래 그 말도 네 말이 맞긴 맞는 건데 아니 뭐 여자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이런데 아니 근데 세순이는 왜 잘해주는 건데 세순이도 여자 아니야? 어? 아니 그러니까 뭐 세순이도 여자고 뭐한데 좀 약간 네 이제 그거에 좀 뭔가 안 맞는다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이런 부분이지. 아이 싸움 날다뇨 여러분들. 똑똑똑 힐디인 야채 사나웃기 엄지쳐 잘해줘야 세태 풍 주지. 잘해줘야지 세야한테 풍. 야 근데 저 말은 진짜로 야 희하다가 세야를 갖다가 그러면 존나 이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네. 저런 거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어? 와 그런 깊은 뜻이. 그런 깊은 뜻이. 와 나도 어떻게 보면 세야다 같은 이제 진짜 저런 와 충신 있고 그러면 저도 정말 너무 부럽네요. 알았어 희하다야. 정말 잘 알았어. 한잔하자. 세야다. 아니 희하다. 아 오늘 안주 좋고 뭐하고 직후 크레인님 500개 엄지쳐. 아이고 갑자기 크레인이가 왜
컨디션 하나 챙겨 드십시오 형님 아미운. 아, 와, 구정 전에 괜히 술 취해서 이제 좀 이러지 말고. 와, 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디션, 술자리에 풍디션 좋지. 그죠? 와. 근데 진짜 그래 이나. 형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맞다. 크레인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 한 마디야 마. 요구르트 한 개 챙겨 드십시오 형님. 내가 어저께 이제 보면은 이제 방송 끝나고 너무 출출한데 미소가 아 그때 오빠 그 신천역 이제 그쪽에 가면은 그때 양평해장국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대. 그래갖고 그래도 나도 출출하고 이제 해서 나도 그 해장국 땡기고 해서 이제 해장국 이제 먹으러 갔지. 갔다 오고 이제 위례 신도시 들어오고 이제 이러는데 앞에 이은 야디귿 아님 39개 엄지쳐. 근데 건방들은 부도상어라 할 자격은 있냐?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말이 맞긴 맞지. 건빵들은 진짜 말 한마디 할 때 진짜로 한 번씩 속으로 한번 되뇌이고 나서 얘기해라. 그거는 진짜 잘못, 그러면 진짜, 저건 희하다 말이 진짜 팩트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신천에서 이제 해장국 먹고 이러고 오는데 그 장지역 사거리에서 이제 위례 신도시 이제 좌회전에서 이제 들어오거든. 와, 그런데 앞에 그 땅콩차 알지? 크레인이 아마 땅콩이라고 하면 얘기 알아들을 거야. 크레인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전만해갖고 이제 좀 땅콩 크레인이라고 이제 좀 부르고 이제 이런 거 있거든. 와, 그게 앞을 꽉 막아갖고 막 존나 안 나가더라고. 와, 원래 다른 데 같았으면은 그냥 확 추월하고 그래갖고 막 그냥 좀 약간 좀 그러긴 한데. 와, 그냥 그 크레인 보니까 왠지 우리 내 방송에 있는 이제 매니저 크레인 생각이 나더라고. 아, 맞아. 맹꽁이라 그러지? 맹꽁이. 맞아, 맞아. 와, 크레인이 생각나고 하니까, 아이고, 참, 그때가. 똑 직후 크레인님 100개 새벽 5시에서 6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인데. 맹꽁이 맞습니다. 그치, 맹꽁이. 아, 갑자기 막 우리 크레인이가 생각나고 해서, 아이고, 참. 이렇게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바쁘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이렇게 또 한대가리 하러 가시구나 이제 뭐하고 하면서 괜히 한번 운전석 이렇게 쓱 보면서 아유 혹시 우리 크레인인가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되돌아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더라 크레인아. 진짜 내 마음이 그래? 여러분들 크레인이 한잔하자고. 아, 얘들아. 진짜 내 맘 니들은 모를 거다. 그 진짜 사람이 그래. 아, 얼굴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이란 게, 여러분들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에이, 노가다 썰을 뭘 풀어, 임마. 노가다 썰도 갑자기 뭔가 막 생각나고 뭐 약간 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각오하는 거지. 아니 왜 밑간을 너무 쳐 이 새끼들아. 다른 놈들이나 들었을 때 그렇지 아마 우리 크레인은 아 형님 하면서 좀 나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지? 크레인아 요즘 고생이 많다. 항상 이제 진짜 크레인 뭐 항상 무게중심 이제 좀 잘 잡고잉. 아이고 괜히 뉴스에서 이 시골에 어디 뭐 크레인 쓰러졌다 뭐한다 소리 들으면은 괜히 그 우리 크레인인가 싶어갖고 가슴이 철렁 한 번씩 내려앉아. 항상 이제 그 안전사고 유의하고. 한잔해. 좋구만 오늘 술만. 언제나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하중 넘기고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아유, 그럼 팬들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 없지.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경험이 많고 하니까 나 그거 다 잘 알지. 아, 나 되지 마. 어? 우리 상호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해서 거진 일반인 모드로 돌아가서 지금 어? 진짜 그 얘들아 우리 그 커맨더 그 혈맹 채팅 이제 그 단톡방 들어가면 과관도 아니다 이 새끼 저거. 어? 딱 보면은 그 KMS 형님한테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형님 저 요번에 뭐 검 뭐 16강에서 19강 됐어요 하면서 막 존나 막 그런 거나 자랑하고 앉아있고 존나 어리광 부려 완전 어떻게 보면 기쁨 줘야 약간 이제 간제비 맹키로 아이 그래 근데 뭐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 좋아. 이제 상호가 나름 애교 있고 그런 거 잘해. 훅발 잘해. 좋다 좋아. 야 저 새끼 저 유희관 저 새끼 좀 블랙 시켜. 근데 저 새끼 저 말 들어보니까 저 새끼는 아이고 터보야 터보야 아이고 와 그냥 안주 풍안주 없이 지금 계속 생술 먹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터보밖에 없다 얘들아. 진짜 터보밖에 없어. 아니 근데 유희관 저 새끼는 왜 블랙을 시키냐면은 아니 그냥 드립이면은 얼추 모르겠는데 저 새끼는 진짜 실화였어. 저 새끼 존나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저 새끼는 안 되는 거야. 야 저 새끼는 진짜 블랙시켜. 진짜 블랙시켜. 저 새끼는 진짜로 마음 담아서 저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뭔가 딱 이게 오지. 더러운 새끼 저거 씨. 저 쓰레기 같은 새끼. 야, 저런 새끼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려 내 방송에서. 지지자님 10개 엄지척. 유희관 뒤지기 싫으면 나가 있어. 터보야. 아무튼 뭐 저런 잔챙이들 이제 좀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한잔하자. 터보야. 아이고 우리 터보 진짜 이제 올 한해도 뭐 하는 사업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한잔, 이제 좀 시원하게 한잔 하자, 날개 한번 먹자, 얘들아. 근데 요즘은 술안주로는 식은 치킨이 더 맛있어. 아이고, 좋네. 좋아. 유희관아 알았다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지금 매니저가 내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나름 게임 돌리고 있고 나름 이런가 봐. 이래서 한번 좀 스무스하게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또 지나간 것도 크레인님 555개 엄지척. 아이고 또 크레인이가 또 이렇게 또 올리시죠. 서막을 아이고 오늘 처음으로 띠링 소리가 또 이러고 납니다. 예?
와한 막아 와또첫 디링이 와 마이 이거 아주 이거 응? 아, 딱 야무져버리네. 똑똑똑 이빨 트윈터보님 1028개 아이고, 엄지척. 터보야, 터보야! 아니,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분 좋게 한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아, 그냥 형님 술잔은 그냥 저랑만 부딪히시죠? 아이구야, 뭐 그러니 미오 뭐요 이거 우리 터보가 아주 으악 아주 얌지게 이제 좀 죽여버리네, 어? 아이고, 그럼 뭐 한잔 해야지, 응? 한잔 해야지. 아 근데 오늘 소맥이 진짜 시원시원하니 몽둥김이 너무 좋다. 어, 진짜 먹는 김이 너무 좋아. 근데 오늘 진짜 안주가 좋아서 그런가? 아,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135, 이 쌍놈의 새끼야! 그냥 싸물고 있어, 이씨. 저기 개새끼가 저거, 이씨. 터보는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 새끼야. 터보가 당연히 뭐, 이 방송, 저 방송 뭐 어떻게 다볼수 있고 하는 거지. 너 같은 새끼가 대체 뭐라고, 이 새끼야? 어? 감히 터보를 평가하고, 네가 감히 그 지적을 하고, 어디 그래? 이 새끼가 저 사리분별 못하고 주제파악 못하는 새끼가. 터보야. 신경 쓰지 마. 꼭 가는 거다, 어? 저런 프레, 그, 잡놈의 새끼들이 있어, 저런. 조심해라. 조심해. 아무튼, 저런 놈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우리 또 터보 위에서. 그래, 우리 또 크레인이도, 크레인아, 겨울철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할때그 안전바 있지? 크레인 할 때잉? 안전바, 그래도 어디 좀, 실밥, 이제 좀 약간 나갔던가,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좀잘 체크하고, 잉? 그래. 그게 그 예전에 그 크레인 그 안전, 아니 그, 그 자재 같은 거 감싸는 이제 그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한잔하고. 아니 자재 이렇게 감싸고 이제 하고 하는 거 있어. 아 맞다 실링바. 아이고 그치. 실링바잉. 예전에 막 깽품 올릴 때는 그 철로 와이어로 된거 이제 그걸로 이제 또딱 이렇게 인양하고. 또 나름 뭐 실링바 맞지? 한잔해. 그게 무슨 너가 다 고수들이냐, 이 새끼들아. 그 조금 이제 해보고 한 친구들은 이제 다 알지. 한 너가 다 이제 고수쯤 이제 하고 하려면은 좀 무전기 타워 크레인을 갖다 무전기 잡고 좀 이제 움직여 볼 정도 돼야 좀 나름 이제 좀 고수라고 이제 좀 칭할 수가 있죠. 야, 근데 크레인아, 요즘도 막 크레인 막 이렇게 하고 할때 쓰라게 마게 우싱 좌싱 뭐 이제 마게 깔자 뭐 무슨 쓰라게 뭐 무슨 어 아니, 슬라게가 올리는 거고, 마개가 내리는 거야. 우신 깔자, 좌신 깔자. 뭐, 약간 이제 좀 그렇게 신호해? 무전기로? 그것도 궁금하네, 요즘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 나는 예전에 무전기 좀몇번 잡아봤어. 난, 그 인양 작업 난좀 해봤어. 아직 하냐, 고로야? 고로 오늘 좀
쟤 그 고로 맞아? 와, 엄마, 오늘은 그냥 숨 죽이고 방송 봐버렸네. 그제? 이게 예전에 또 그런 게 있어. 무전기 말고 수신호로도 이제 많이 하지. 예전에 수신호 이제 이렇게 해서 무전기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그 이제 아니 보통 이제 무전기는 이제 높은 이제 그 현장이나 그 대단지에서는 다 많이 쓰는데 좀 약간 동네 이제 학구방공사 이제 학교공사나 동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원룸공사나 이제 빌라 이제 이럴 때는 뭐 무전기가 없어갖고 수신호로도 해. 수신호로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우싱 하면은 우싱 우싱 좌싱 뭔가 크게 좌싱을 할 때는 이렇게 좌싱 이제 이러고 이제 좀 밑으로 이제 깔짝깔짝 내려라 이제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좀 근데 이게 손동작이 정말 중요해. 요렇게 스라게 요럴 때는 살살 내려야 돼. 크레인 기사들도 근데 이제 요렇게 막 팍팍 내리고 하면 이제 크레인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많이 내리고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올려 할 때는 살짝 이제 이렇게 좀 웨이터들 이제 남순이 이제 예전에 웨이터 시절에 이제 쟁반 돌리는 거 맨키로 이렇게 이제 좀 살살 해주고 고속스락에는 이제 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름 그 요 신호가 있지. 우싱 깔짝 좌싱 또 깔짝 뭐 하고 하면서 아이고 요즘도 그러는가 모르겠어. 요즘도 이런 거는 딱 타워 신호 수 잡아본 사람들만 알 거야. 아무리 이제 이렇게 노가다 해보고 이제 이랬다 그래도 그제 맞지 고로야. 똑똑똑 연고님 열지청 오빠 우리 검진이 챙겨주세요. 성형하고 난 뒤 검진이 약킹하면 300달이고 풍하루에 5,000개 땡기는데 다 안으로 품으세요. 검진이 너무 외면하시네요. 근데 저 연꽃이가 예전 연꽃은 아니겠지? 예전 연꽃이었으면은 그래도 카톡 한번 남겨봐. 좀 약간 좀 말은 이제 좀 못 믿겠고. 근데 검진이 그 새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진짜 좀 좋아하려다가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싫어하는 게 새끼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좀 술 한잔 먹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좀 술 취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뭐 있는 말 없는 말들을 이제 좀 너무 많이 해. 그냥 만약에 우리끼리 그냥 술자리에서 뭐 그냥 임의롭고 뭐하고 하니까 야 마 그냥 뭐 막 우리끼리 뭐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술 먹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웃어 넘길 이제 요런 이제 말들이 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새끼는 좀 약간 그게 없어. 근데 우리 같은 좀 나이 먹고서는 그런 게 존나 싫거든. 그런 게 아니 이 새끼가 그냥 나랑 뭐 술자리에서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 얘기를 갖다가 지 술 취해서 그 괜히 다른 놈한테 괜히 그렇게 막 얘기하거나 뭐 한다거나 뭐 그거를 좀 약간 과장한다거나 아우 난 막 어린애들 좀 약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다 나름 이제 좀
좀 괜히 내가 뭐안 챙기고 뭐 약간 신경 안 쓰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괜히 그렇게 입 존나 가볍고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애들은 그건 좀뭐 가까이 두면 안 되거든. 아유, 건디디 같은 애들은 그래도 그런 애들은 입 무겁고 좀 약간은 이제 그렇긴 하지. 걔는 그렇다. 의리 없고 그러진 않아. 아무튼 그게 그래. 야, 막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 뭐 친한 동생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뭐 남자들끼리 그냥 이제 좀 방송 끄고 뭐 그냥 남자들끼리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시원하게 뭐 그냥 사우나 한번 갈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다른 데도 이제 이렇게 갈수 있고 좀 약간 이제 그럴 수 있잖아 남자들끼리.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뭐 그냥 지가 뭐 사적인 자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공적인 자기 방송이나 뭐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아 씨부레 그냥 어디 뭐지 고용이랑 어디 뭐술 한잔 먹고 어디 가서 뭐 시원하게 회포 한번 풀었다. 응? 아 그냥 어디 가서 뭐코 한번 풀었네. 뭐 하네. 거지는 이제 좀 그런 식인 거지. 그런 식인 거지. 그 그냥 방송 외적으로 이제 사적인 일들은 이제 좀 그렇게 저렇게 해서 넘기고 이제 좀 이래야 똑똑똑 호구 유도관님 되는데 10개 엄지척. 우리 핑유광이 그 짓을 10개 정찰인이가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 검진이 방에서 희철이를 만났네 어쨌네. 난 그래서 검진이 새끼는 왜안 되냐면은 그 새끼는 예전에 한번 그래서 실수해서 그때 그래도 농할 때어그 여러분들 뭡니까 그 엔젤 BJ 그때 그냥 한번 해서 아 형님 진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합니다 해갖고 그때 한번 잘 넘어갔어. 그래, 야, 인마, 다시는 이제 좀 그렇게 좀, 입 놀리고 뭐하고 실수하지 말아라. 근데 또 얼마 전에 이 새끼 또 이제 그래 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고 이제 이럴 수 있어도, 이제 좀두 번, 세번 이제 그런 놈들은 안 되는 거야. 진짜. 내가 뭐 사회생활 어디 한두 번 해보고 사람 한두 번 공유사관님 10개 만나보냐? 엄지척.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내말 이제 무슨 황미씨 말인지 알 인도에 그녀 거야? 모니카한테 방송 배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나도 막말로 뭐내 사람 나도 잘 챙기고 이제 이러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건 아니지. 아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원래 진성 집박이들은 다 알아. 내가 얘기 안 해줘도 근데 이제 좀뭐 모르는 애들 좀 이제 있고 이제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 야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담배를 한 모금 안 폈네. 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형님 뭐 이렇게 대구 이제 하면서 진짜 담배 한대안 피셨네요. 형님 뭐 담배 한대 피시죠? 와, 엄마 지금 술 먹방 이제 나랑 이제 이렇게 2시간 하고 있는데, 와, 그런 충신이 한명 똑똑똑 없네. 패디인 야디귿 아님 110개 아, 엄지척. 그래. 알아서 처펴. 그래. 우리 똑똑똑 포니마르님 10개 엄지척. 우리 희하다밖에 없네. 형님 생각해서 그런 듯 키읔키읔. 야, 근데 코이마르야. 와, 저 새끼도 존나 징하네.
코이마르 오늘 방송할 때 나름 전쟁에서 막 이제 이렇게 좀 터뜨리고 와 아직까지 방송을 갖다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 이렇게 야무지게 자리 지키고 있네. 오 그래 우리 코이마르 고마워. 아 내 방송에는 이제 좀 저런 충신들이 많아. 그래요. 어 코이마르 어서 와라이. 근데 코이마리야 그래 형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방송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러면은 코이마르 너 같은 애들은 좀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방송 쭉 보면은 그래도 좀 어떤 방송할 때가 그래도 제일 재밌냐? 어? 아 우리는 방송을 좀 나름 길게 하면서 좀 이런저런 방송 이제 좀 많이 하고 하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 어 우리 코이마르한테.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아 제식 훈련이 재미있다.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은 그냥 내가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제식도 재밌고 아까는 쟤는 우리 님 열기 엄지척. 우리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벌써 노프라봄 들으면 기절하겠네. 우리 그 뭐 간부당 회의 그런 것도 나름 이제 소소한 재미가 있고 좀 그렇긴 하지, 그지? 어 오늘 뭐 당황광이 목소리도 처음 듣고 아까 또 반설이 새끼 목소리도 처음 듣고 어 좀 어 나름 뭐 그런 게 저런 게 어 좀 재밌었어, 그치? 좀 인간 냄새가 나잖아, 그지? 간부당 회의 재밌다. 그래 가끔 이제 한번 좀 어 좀 자주 소집 시켜야겠네. 그러게 그게 지맨이 걔도 뭐 이래저래 해서 어 조금 이제 하는 대로 해서 아 반설이 지 충무가 쏜다 할 때 그래? 너 그때 거기 왔었나 반설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반설이가 그때 누구였지? 그때 그 새끼만 기억이 나. 안경 쓰고 좀 덩치 좋고 해서 좀 약간 이제 좀 어? 어 좀 약간 이제 좀 통통한 놈. 그 누구였지? 아 맞다 그 새끼 태양인가? 어 거맨더 태양. 요즘 그 새끼 뭐하냐? 야 미구미 트윈을 왜 강퇴시켜 임마. 야 쟤 강퇴 풀어. 어 미국미 트윈 쟤도 내 방송 진짜 한 빵태만큼 오래 보내야 누가 강퇴 시켰어. 어 강퇴 취소해. 아니 밑박이들이 나름 원래 출신은 집박이 출신이야. 어 쟤도 어 취소하고 뭐 누가 했냐? 어 상호가 했냐? 똑똑똑 히에디인 야 디귿 아님 11개 엄지척 미안 거짜만 보고 내가 했어. 아이고 히하다가 또 뭐 그럴 수 있지. 어 미금이 미트윈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야 오늘 미금이 뭐 최군이랑 방송 잘하고 왔냐? 아까 살짝 안주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저쪽에서 그냥 완전 술 꼬라갖고 뭐 우리 요 집에 와갖고 좀 자고 있대. 똑똑똑 코니마르님 열기 없네. 방송 잘했어? 12시간이나 둘이 했어? 눈 풀린 거 보고 방송 오프했습니다 키우. 그치 눈 풀리면 안 되지. 내가 언제 봐 이 새끼야. 나 오늘 나 미국이 방송 하는 줄도 나 몰랐어. 아 그러니까 걔 제 미국이도 어떻게 보면은 애가 술 먹으면은 조절이 안 돼. 어? 진짜
똑똑똑 홍트 유튜브 강우님 미구미 10개 술 먹고 진상 떠는 게 재밌냐? 그좀 미구미에 대해서 아는 애들은 그런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그래. 미구미 술 먹으면 답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아, 애가 좀술 버릇이 그좀 나이 먹고 아니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몰라. 어? 어렸을 때는 에휴 그래도 나이라도 어리고 하니까 에휴 이제 좀 약간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미구미 술 취한 거 나도 좀 많이 몇번 봤지. 실제로. 근데 한 30대 좀 약간 초중반 돼 갖고 이제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아우 그냥 나도 내 친동생이지만 좀 진짜 정념이 떨어져. 술을 어른들한테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 그거는 진짜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게 진짜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제 그래도 친척 어른들이나 좀 남자들은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뭐술 먹고 하는 게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남자들은 야 그래 어? 엄마 어? 그 어른이 주는 잔은 한잔 받아도 돼? 뭐하고 하면서 아니 걷다가 좀 나름 이제 건설 업종에서 나름 이제 좀 자리 좀 있고 하고 이제 하면은 건설계통에서는 이제 좀 술, 이제 좀 진짜 빡세게 마시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술 먹고 그렇게 실수 안 해. 나름 이제 술좀잘 배우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참 미구미도 애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애정을 많이 못 받고 이제 좀 요렇게 이제 좀 크고 이제 이래서 그게 이제 좀 나이 먹고 하니까 그게 좀 그런 게 있어 얘들아. 걔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제 워낙에 이제 내 바로 밑에 동생이고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삼대 독자고 이제 뭐하고 해서 똑똑똑 큐디인 야 모든 지금 이제 아님 사랑과 39개 애정은 엄지척 근데 니 앞에 지면 이건 뭐야 키운 아 이거 팬닉이다 히야다야 내가 좀 내일은 바꾸려고 내일은 이제 깔끔한 걸로 다시 바꿀게 아 요즘 스티커가 많이 남아 돌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좀 나이 먹고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좀 추하지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구미 트윈 저런 애도 술주사는 진짜 못 봐주겠다. 그건 맞는 거야. 나도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한때 막 이제 이렇게 술 취하고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어우, 그냥 진짜 미구미 술 취해갖고 방송하는 거 보면은, 어우, 진짜 내가도 정말 보기 싫더라고. 똑똑똑 아슈님 10개 엄지척. 오죽하면 탐톤 시절에 술 취한 미구미 데리러 경찰 곤봉 들고 방송 도중에 뛰쳐나가셨겠습니까? 아, 넌 죽이고 싶다. 아니, 난 그래서 이제 안 그러잖아. 나는 그래서 좀 조금 내가 요즘 뭐 그런 적 있어? 절대 안 그러지. 요즘은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좀술 취했다. 나는 이제 워낙에 이제 술 먹방을 갔다가 술 먹방은 정말 이제 오래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 취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진짜 방송 욕심 안 부려. 혼자 하자 아무튼. 우리 또 충신들. 똑똑똑 미구미 햇살님 100개 엄지척. 우리 미구미 햇살이 좋나 오랜만이다. 햇살이 어서 와. 형님 오랜만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받으세요. 굴러. 아니 근데 밑바귀들이 내가 봐도 존나 착해. 진짜 착해. 미트윈이나 뭐 미구미 햇살이 또 누구 있더라? 네 빠디들 또 열혈들이랑 또 누구 몇명 있는데?
그래요, 물콩이. 거기다가, 뭐, 뮤직이. 그리고 또 한 명 또 있는데? 맞아, 지킴이. 어, 맞아, 재하. 갔다가, 풍류계기는 원래 가구미 그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미구미로 갈아타갖고. 어, 아, 애들은 존나 착하고 진짜 순수해, 밑바귀들 보면은. 어? 어우, 진짜 착해. 어. 그니까, 너무 순수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집박이, 이제, 이 새끼들은, 좀 약간 착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래도 애들이 하도 내 방송에서 이제 오래 보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밑바귀들이랑 이제 좀 성격이 순수하고 이제 이런 건 비슷할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연차가 이제 이렇게 좀 접어들고 막 이렇게 오래되고 하면서, 많이 진흥화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밑바귀와 이제 집바귀들이 차이가 나뉘어지는 거야. 집바귀들은 뭔가 이게 드립적으로 발전이 되고, 어, 뭔가 애들이 이제 점점 여우가 되고, 좀 뭔가 이제 점점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좀 발전이 돼. 어, 이제 약간 그런데 어 밑바귀들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집바귀들은 하도 이제 나한테 이제 많이 보고 배우는 거지 어 솔직히 근데 밑바귀들은 이제 그 이제 순수함을 갖다 이제 버리지 이제 않더라고 그지 다른 방 가서 채팅 못 치겠다. 다른 방 드립 수준 진짜. 어. 아 그래서 나도 요즘 이제 좀 보면은 아 좀 방송 패턴 좀 이제 바꿔야 돼. 어. 내가 봐도 요즘은 좀 약간 지 혼자 산다도 안 하고. 너무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좀 리니지 RPG 게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약간 좀 뻔하긴 해 그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좀 바꿔야지 왜냐면은 근데 그게 그래 좀 약간 나도 이제 게임 쪽으로 해서 아 요 게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방송 위주로 가면은 좀 약간 좀 뻔하지. 근데 아, 좀 리니지가 좀 컨텐츠가 좀 많이 좀 다양해지고 이제 이러면은 좀 할 게 많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좋긴 좋은데 아 미소는 내가 원래 오늘 같이 한 잔 먹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또 친척들이 오고 해서 이제 벌써 이제 좀 술을 이제 좀 많이 먹고 이제 이래서 오늘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나 아니면 좀 모레 또 이제 여주 가서 가족 방송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제대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잠시만 좀 화분에 물 좀 금방 주고 올게요. 어 아까부터 너무 참아서 어 오늘 그래도 간만에 반팔 입고 하니까 뭔가 좀 시원하긴 하네. 담부 저 새끼 진짜 답 없다. 근데 그것도 뭐 진짜 틀린 말은 아니야. 어우 저 새끼 뭐 진짜 어디 가도 좀 존나 자주 보이긴 해. 그지? 내 방송에 진짜 이해 안 가는 새끼들 몇몇 놈 있어.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구미 내 방송하기 전에 미구미 방송이 있고 또 가구리 방송하면 또 가구리 방송 보고 난 또 내 방송하면 또 내 방송에서 항상 보이고 요런 애들이 좀 중간적으로 겹치는 애들이 좀 몇 명 있어 그래도 그런 애들 보면 뭔가 존나 애잔해 어? 뭔가 나름의 이제 좀 연민의 정이 들기도 하고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몇 명, 좀 나름
좀 극소수는 아니고. 똑똑 이빨 트윈터 본. 아이고 또 터보야. 아이고 또 터보가 또 이렇게 이제 또 아이고. 신년 연휴 잘 보내세요. 아이고 터보야. 앞으로 좀 자주 와서 뭐 이런 저런 거에서 이제 좀 터보가 이제 좀 이렇게 원하는 방송 좀 진짜 이제 올 구정 연휴 지나고 해선 진짜 많이 하고 싶고 이제 정말 그러네. 응? 터보야 진짜 자주 와라. 아이고 우리 또 터보 위에서 시원하게 한잔 합시다. 터보야 진짜 형이 잘할게. 형이 좀 약간 그동안 좀 약간 서운했지? 형이 진짜 잘할게. 한잔하지. 오늘 진짜 술맛 죽이네. 지코 목소리 크게 내지만, 야 근데 아마 내 방송 보는 애들은 좀 많이 느낄걸? 다른 방송은 이제 스피커 이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를 봤을 때 이제 좀 약간 스피커 이제 이렇게 좀 올려서 보다가 내 방송 보면은 그래도 내 목소리가 이제 좀 통이 크고 좀 목소리가 크니까 좀 내 방송 볼 때는 소리 좀 약간 좀 내리고 좀 그런 친구들 그래도 많이 있지? 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을 거야. 족구 방송도 내리고 그래? 족구 방송은 이제 갑자기 뭔가 확 이제 좀 소리 지르고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좀 톤이 좀 약간 커. 아니 톤이 높은 거보다는 그냥 목소리 그냥 톤 말고 통이라 그래야 되나? 그지? 울림통이 좋다. 오늘 근데 진짜 치킨 간만에 먹는데 정말 맛있네. 그래 맞아. 나 목소리 좋다는 소리 나 존나 많이 들어. 우리 라소리 귀여워님 네, 접근자 감사합니다. 아리랑 요새 썸 타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알지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막말로 아리랑 뭐 이렇게 뭐 방송 한번 해보고 뭐하고 하면은 좀 아리 좀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아리는 그냥 다 들이대. 진짜 나름 다 들이대.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어지간한 사람들은 좀 약간 다 피하지. 얘가 좀 약간 과하구나. 근데 좀 이래서. 근데 뭐 약간 아리랑 이제 썸을 탄다.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는 그냥 아이 그래. 근데 아리도 되게 진짜 착해. 정말 착해. 애가 좀 맘도 어떻게 보면 좀 맘도 많이 여리기도 하고 진짜 착해.
아니 그냥 착하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공포 게임? 공포 게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뭐 진짜 뭐 이렇게 막간으로 이제 하고 할 수는 있지. 빅스 잘 지내? 하긴 세월간이도 아우 이전에 할 때는 내가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좀 약간 그랬는데 이번에 좀 약간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하긴 해야지. 그지? 아니야 근데 기익스 그 새끼는 좀 기복이 심해. 기복이 이 새끼가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좀 텐션 받는 날이 있고 안 받는 날이 있고 안 받는 날은 괜히 지 좀 약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날은 이제 괜히 이제 좀 술 먹고 이제 좀 실수하는 날이고 약간 그렇게 크게 기복 없고 이제 이런 거는 짐승경이랑 우주입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크게 기복은 없지. 힙합이가 항상 평타 이상이지. 그쵸? 짐승경이는 이제 웃음소리랑 이제 그게, 항상 가만히 있어서 이제 웃기만 해도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평점 50은 넘기는 애고, 아니야. 집박이들은 그래도 또 다 틀려. 긱스 이제 또 이렇게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짐승경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나름 이제 좀 진짜 이제 좀 하드코어한 애들은 또 이렇게 또 힙합이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약간은 이제 좀 다 취향이 이제 좀 틀리긴 하지. 애들이 스타일이 워낙에 좀 많이 틀리니까. 힙합이만 형님 소리 못 들어? 또 너무 또 그러면 안 된다. 아이 새끼들 또 오늘 또 약간 이제 쓸데없이 이거 몇 놈 진짜 블랙합니다. 와드는 사치 너부터 시작해서 이 개새끼들아. 응? 말 조심해. 그 대도한테는 또 개드립 치고 있어 이씨. 하지마. 근데 이거 좀 양배추 맛있네. 근데 오늘 진짜 안주 조합이 정말 좋다. 과일에 생라면에 양배추 뭐 야채 밤에 닭에 오뎅탕에. 똑똑똑 코이마르님 댓글. 아따 우리 또 코이마르. 우리 코이마르 오늘 참 방송 오래 본다 오래 봐. 야 근데 아까 그 야 우리 혈맹 애들 없어? 아니 4시 이후에 그래도 혈맹 좀 어디 뭐 다른 데 뭐 혈맹 들어가고 뭐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제 있고 이제 또 요런 애들 없나 좀 얘기 좀 해보라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개인이 궁금한데. 어? 야 반설이 없나 이 새끼야. 아 미가입 상태야.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러면은 뭐 그냥 아 그래도 좀 맨놈 이제 이렇게 해서 돌격 이제 그쪽으로 해서 좀 오길 바랬는데 그럼 내일 너무 시시한데. 어? 아니 그러니까 새벽 4시 이후에 하면 안 될 거야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그지? 그래?
그러시겠네. 그러니까 내일 매치업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살짝 이제 좀 시시하긴 하네요. 그죠? 돌겸 뭐 이제 그 순수 전력이랑만 붙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그래도 내가 또 나름 이제 의상이랑 이제 이런 거 준비한 거 있다. 왔다, 우리 지금 새벽에 시청자 몇 명 없지? 잠깐 맛보기만 잠깐 보여줄까? 아, 오늘 진짜로 어우 소품 이제 우리 토실장님이 야무지게 준비하셨더라고. 아, 오늘 깜짝 놀랐어. 실제 진짜 지휘관들이 쓰는 이제 이런 그런 지휘봉이랑 와 실제 이제 미군들이 다 쓰는 장 진짜 전쟁용품이에요. 아, 오늘 요 새벽 시청자들만을 위해서 미리 이제 좀 살짝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소품만 얘들아. 와, 이거 진짜 얘들아. 이거 백두산 스키부대 이제 요 출신들이 쓰는 거고 요거는 진짜 미군 방탄모예요. 미군 방탄모. 예? 와, 이거 보여주면 확실하겠다, 얘들아. 이거 보여주면. 봐봐. 포병 연대장. 딱 보이시죠? 포병 연대장. 진짜, 포병부대에서 대포! 하면은 바로 그냥 진짜로 한 포, 진짜 한 몇백 발 날아가는 거야, 이거. 요 봉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 실전에서 쓰는 거 쓰지, 실전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 요거, 뭐, 이런 거 말고도, 내가 봤을 때 우리 토실장님이 하도 이제 군복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좀 디테일하게 많이 원하고 이제 이러니까 어디 좀 제대로 뭐 이제 이런 데를 좀 뚫으셨나봐. 정말로 또 진짜 제대로 뚫었어. 그래갖고 뭐 아주 실제 뭐 전쟁에서 쓰던 용품들을 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제 이렇게 좀 좀 갖다 주고 있어요. 다음에는 뭐 시불에 뭐 진짜 뭐 실전에서 쓰는 박격포가 나올지 몰라. 뭔 방산비리냐. 근데 현역에서 쓰는 거 말고 일단 현역 말고 좀 살짝 이렇게 진한 거 이런 걸로 다잉. 현역에서 쓰는 거 이렇게 갖고 오고 하면은 그거 큰일 나지. 그건 안 되지. 자, 한잔하자잉. 자. 아, 반도도 있어. 반도도 있어.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아까 막 맞추려고 하는데 딱 지금 허리에 찰라 그랬는데 허리 안 맞더라고. 그건 내일 이제 좀 잘 조절해서. 똑똑똑 미군이 햇살이. 아, 또 우리 또 햇살이. 아, 또 우리 햇살이가 또 간만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형 또 마시는 술에 이렇게 또 이제 또 스포트 이제 이렇게 또 스무스하게 한번 좀 맞춰주네요. 와, 담보 저 새끼 참 좋은 지적이다. 스톰도 다 있지. 스톰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토실장님 지금 얘기 이제 살짝 들어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어디 군장점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좀 약간 제대한 이제 요런 이제 좀 사령관들이나 뭐나 미군들이나 요렇게 해서 좀 다음에는 이제 해군 제독복을 갖다가 미리 예약을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 해군 이제 요거랑 이제 공군 공군 공군이 얘들아 진짜 야무지다. 공군이 딱 항공정포 딱 입고 메가더 선글라스 딱 끼고 그 나름 그 공군 이제 딱 그 모자 딱 쓰고 하면은 와 그게 간지 제대로 나지.